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 방류를 놓고 정치권의 설전이 오가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은 괴담이란 단어까지 꺼내며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폐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만의 반응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핵폐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나라 보수 언론에서는 미국, 캐나다, 북한, 중국도 아니고 오로지 여기 대한민국만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운동권 출신 횟집 사장 함은경 씨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못지않게 일본 핵폐수 방류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대만의 중시신문에서 보도한 일본 원전 핵폐수 방류와 관련된 방송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日本核废水28号将启动排放设备的最终检查，最快6月底7月初核废水将大量冲进太平洋。这可是当初日本3.1大地震核反应炉爆炸所产生的灾变废水，多次测验致癌物超标。日本现在应烧排入海，韩国渔民狂抗，一民众还大量抢食盐囤积。专家说，核废水从日本排出后会顺时钟流往美国西岸，再顺着洋流抵达赤道以北，往西变成黑潮来到台湾。 研制日本灾变核废水将影响全台海域。宜得污染数比较快的，因为它循环嘛，宜从游到台湾来，又从台湾游到日本去。小笠原群岛火山爆发，短短2个月，11月份台湾北海岸、12月份整个台湾北部、东北部跟包含南部全部都中。隔年的1月份、2月份，全台湾西半部也全部被包围了。清朝从日本的海域一直往下，台湾就全中了。 核废水在海洋狂窜，台湾民众到底吃的哪些鱼会受影响？所有盐面上的鱼类，要水一污染，你全部都海都污染，染出全面性的淡水区域会，它主要不大鱼嘛，小鱼干的这种非常瘦弱的，辐射一来，觉得它活得了吗？金山区域会，万里区域会，包含基隆区域会，主要的是白带鱼、螃蟹、藻卷，到了辐射，你觉得谁敢吃？养在岸上的也是抽海水上来啊。 那不是全中了吗？专家说，若真把这些被污染的鱼产品吃下肚，会有这些问题。吸的鱼类，包括浮游生物的生物链，它会影响比较担心的90%的部分，跟我们人体的钙元素比较接近。身体在摄取之后，会把它当作钙，然后就沉积在我们的骨头里，会有一个聚集的效应，那造成一些跟骨头相关的一些癌症的病变。骨髓是造血的一个器官，血液的癌症的风险就会提高。 韩国菲律宾机票脚抗议，渔民纳闷，狂喊爱台湾的蔡政府怎么没声音？台湾政府不是一直在讲说如何家园吗？为什么日本的核废料的水要排出来，完全没讲话？当蔡政府大官和柯文哲狂说日本核废水没问题，不知道有没有听到这些渔民的声音？ 일본 원전 핵폐수 방류와 관련된 그동안의 대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면 2021년 4월 대만 정부 및 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의 원전 핵폐수 방류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고, 아울러 핵폐수 방류로 인해 어업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핵폐수 방류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에서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에서 살펴본 대만 방송에서는 일본의 핵폐수 방류와 관련된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요지의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BBC 중문판에서는 일본의 원전 핵폐수 방류와 관련된 주변 국가의 반응을 소개하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도 소개되었듯이 중국과 홍콩의 경우 일본이 원전 핵폐수를 방류할 경우 일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즉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대만의 행정원 산하 원자력위원회에서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후쿠시마 핵폐수가 방류된다면 주로 북태평양 해류를 따라 동태평양 및 미국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극히 일부만 대만 쪽으로 유입될 것이며, 방류 후 빨라도 1~2년 뒤에 대만 해역에 도달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미 많이 희석되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듯 대만 정부의 공식기관에서는 일본의 핵폐수 방류에 대해 중국이나 홍콩 같은 강력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대만 환경단체에서는 이런 대만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의 환경보호단체인 전국핵폐기행동플랫폼은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강력 반대하며, 일본이 폐수 역과 비용 때문에
인근 국가의 생태환경 해양어업 및 시민들의 건강을 방사능 오염의 위협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만의 어민들도 과거 일본에서 떠내려온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지름 3mm 이상의 암괴인 부석으로 인해 대만의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핵폐수가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결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만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카드에도 일본 핵폐수 방류와 관련된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민진당은 일본 정당을 할당하며 황민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일본은 자신들의 핵폐수가 마실 수 있고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럼 그쪽 일본 사람들이 마시면 되지 왜 바다에 내보낸다는 거야. 중국과 한국은 모두 항의하고 있는데 우리 대만 정부는 뭐 하는 거야? 배출해선 안 된다고 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일본이 의심받는 원인이 과거 도쿄전력의 신용기록과 ALPS의 정화성과가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삼중수소 이외에 다른 핵잔유물이 남아있는지인데 과학적인 방법은 샘플을 주변 국가가 검사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이지. 하지만 일본은 이렇게 하지 않았기에 한국과 중국에게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야. 대만 언론 매체는 이미 민진당에 의해 80-90%는 통제되고 있어. 어차피 대만 정부는 미국을 보면 무릎을 꿇고 일본을 보면 할가되기 바쁠 뿐인데 핵폐수가 뭐가 무섭겠어. 기껏해야 수산물을 안 먹고 소금 안 먹으면 되잖아. 커원저가 이야기했잖아. 일본인도 먹는데 왜 대만 사람들이 못 먹겠냐고. 핵폐수를 일본 저수지에 직접 부어버리면 될 걸 가지고 말이야.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 일본의 핵폐수는 이미 여러 해 방치해 두었고 이제는 더 이상 쌓아둘 곳도 없지. 일본이 핵폐수를 방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검사를 했는데도 안전하다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 겨울에는 해류가 더 빨라서 대만 해역에 오는데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거야. 여름에는 비교적 느려서 한 달 이상 걸리지. 안심해. 일본이 배출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핵을 가지고 있든 없든 다 같이 마실 거야. 중국과 한국 모두 반대하지만 대만의 차이잉원 정부는 아무 이야기도 없지. 민진당 중앙상임위원회가 열린 후에나 발표할 것 같은데. 맞아. 대만 에너지위원회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지. 조일 대표는 대만과 일본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현재 대만에 물이 부족하다며 핵폐수를 대만으로 보내도 된다고 말했지. 왜 그럼 방류하려고 하는 거야? 직접 정화한 후에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면 되잖아. 우리 일본 조국이 대만을 통일하기를 진심으로 바래. 이상으로 일본의 핵폐수 방류와 관련된 대만의 반응을 알아보았는데 한국과 비교해 친일적인 모습을 보여온 대만은 이번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두고 자신들의 명확한 의견을 표시하기보다는 한국이나 중국의 반응을 소개하는데 더 치중하는 모습이며 대만 정부의 목소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대만 내에서도 직접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핵폐수 방류가 대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는 과학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누구는 왜 한국 정부가 일본 편을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분명한 건 우리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구가 갈수록 오염되고 있고 이번 일본의 핵폐수 방류 결정이 그런 오염에 플러스가 될지언정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